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유튜브 댓글 지금 가독성을 높이는 테두리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 IPC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남기고 싶고요. 몇 주간 고생을 했는데 예.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진콩님께서 네. 북쪽 상단에서 공격을 받고 있네요. 제가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얼마나 저기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겠고 예 지금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다 저까지 포함해 5명 생겼으니까 이제 멀티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이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협동을 하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 그런 진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긴 자동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수리가 별로 많지 않네. 네, 다 남기자. 이거 그냥 챙겨버리고. 아직까지 아무 말씀들 없는 걸 보면은 오늘 음성 대화는 현재로서 안 되고 있는 혼자서 할것 같군요.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버로드님.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내 아이디가 KS님 맞으시 아, K 예, KS님 맞으신가요? GHD는 홍주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버로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얼른 한 주간 접속을 못 했더니 완전 기지가 싹 바뀌어 있네요. 예. 정말 따라잡기가 힘든. 혼자 직접 플레이하고 있을 때도 따라잡기 힘들죠. 너무 많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벌써 다 떨어졌네. 없애버리고. 글쎄요, 연구시설 어디에 배치할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임시로 어딘가 만들어 놨다가 저희가 유통망을 완전히 이제 개조를 하면서 어디에 설치를 할지를 결정해야 되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바꿀 필요는 없죠, 위치. 왜냐면은 제가 내렸던 결론이,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다른 어떤 생각, 언급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차역이 삥 두르고 있는 기지의 생산 시설들이 주변에서 얻고 있는 자원을 더 이상 못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지 안에 있는 모든 매장 자원이 사라질 때까지는 현재 그 대대적인 개혁은, 구조는 바꾸지 않기로 했죠. 지난주에 라이커스 페일님과 홍주환님으로 기억하는데, 예, 외계인 정벌을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이 석탄지대, 이제는 저희가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빠른 운송벨트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당연히 방어시설은 만들 수 있네. 이 정도면 되겠지.
전등 좀 있나? 이거 너무 어둡네. 대형 전신주. 뭐라? 이거 레이저 포탑이 그냥 레이저 포탑이 허허 벌판에 그냥 떡하니 남겨져 있네요. 이거 챙기고 대형 전신주가 부족한가? 연결 기지화 돼 있는 부분이라면 전신주가 있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구를 좀 남겨놓죠. 저는 지금 남동쪽에 있는 저희 사우스 스톤 남쪽 돌 기지에 에서 남쪽에 있는 석탄지대 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길막을 해버리는데. 저희 기지내 빠른 운송벨트 생산 시설 지금 현재 없죠. 아니면 최소한 저장되고 있는 지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한 분께서 없는지 확인을 하고서 하시는 작업 없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지금 현재 없는 부족한 부분 하나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게 되지. 예, 지금 전혀 느린 느낌 없고, 예, 모든 게 0이고, 예, 정말 좋네요. 라이커스펠님 말씀하시기 전까진 몰랐는데. 아, 이번 패치를 통해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예, 여러분의 상황이 전부 다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예, 게임이 이렇게 깔끔해진 게 뭔가 서버를 어떻게 개선을 했다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돌을 얻어올 녀석이 석탄까지 챙기고 가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지 이름부터 정하자. 사우스 콜. 보라, 지금 디스코드에 저의 음성, 예, 잠시만요. 방금 디스코드에 음성 연결이 끊김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디스코드에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안 들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이제 경험하네요. 저도 디스코드가 갖고 있는 좀 불안정성을 제대로. 라이커스펠님께서는 다시 한번 외계인 정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K2님께서 이제는 깔끔한 태양 발전 디자인을 이용해서 전기 쪽 확장 계속 가고 계시고, 질 뻔했다. 오버로드님과 홍주환님, 그리고 푸타님 세 분에서는 서쪽에 기지에서 돌아다니고 계신데,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거를 따라잡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이커 스펠님. 오버로드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뭘 했는지 확인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부타님 지금까지 태양 발전 신경을 쓰셨다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할 때쯤에 K2님께서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시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맵의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보더라 알겠네요. 지금 철 또는 구리 그거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용광로 아마도 만들고 계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디스코드에 음성 채널 연결 중, 연결 안 됨. 서버를 두개 만들어놔서 그런가? 기존 서버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면 그냥 끝이라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 다시 한번 디스코드 음성 연결되었고요. 이거 거의 한 2, 3분 단위로 계속 쳐다봐야 되겠네요, 이거. 보자. 저희의 이렇게 돌 운반자가 여기 있구나. 멈춰봐. 사우스톤 가기 전에 사우스 콜 시간 보냄 위로. 없애야 되나? 사우스톤, 사우스콜, 그다음 다운로드. 이렇게 지금 멈추라고 해야 되겠다. 수동. 화물차를 세 개짜리로 한 다음에 마지막 한 통이 석탄을 운반하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하신 자원이나 뭐 해야 될 작업 같은 게 있나요? 다른 분들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빠른 운송 벨트 만드는 공장이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을 근데 복합적인 자재 그 물건이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차가 삥 두르고 있는 저희 생산지대에다가 빠른 운송벨트 생산 어떤 유통 구조를 만드실 수 있나요?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 부족한 그쪽 물건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북 부족한 게 원유인가요? 아니면 기본 자재 원유도 더 얻을 수 있으면 좋고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바뀐 거를 잘 몰라서 여기 지금
그 오버로드님께서 계신 그 공장 지대들 언젠가 그냥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빠른 운송벨트 맞죠? 운송 빠른이라고 그냥 예 빨간색 운송벨트 생산 공장 한두개 정도만이라도 가동을 시키게 만드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운송벨트 기본 그러니까 일단 가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 좀 있으신가요? 인벤토리에? 네. 제가 이거 필요 없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물건 실제로 옮기실 때 필요하고 빠른 운송벨트 생산할 때도 그거 미리 이제는 저장을 시켜두면은 생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아, 기차 시스템 지금 바꾸려 했지. 화물차. 예, 뭔가 네트코드를 개발자들이 바꾼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네요. 진행이. 나 패치 노트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녀석으로부터, 아, 위치가 좀 그러네. 석탄을 빼올고 싶은데. 저희의 그 중앙, 한 분께서 들어오셨나? 아, 잠시만, 이거. 예, 홍주환님이랑 JKFT님이랑 그 게임 내 아이디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어라? 디스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what? 음성 채팅방이 아니 하나 둘. 아, JKFT 님께서 따로 일단 음성 채팅 말고 들어오셨군요. 오케이, 여기서 빠르게 그냥 운송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될것 같으니까. 아, 이게 아니지? 오케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왔던 해제 작업이랑 또 어떨 때뭐 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대 드론을 이용한 자동 수리 그런 수리망을 만드는 거그 정도로 저희가 계속 써오면 될것 같아요. 써가면.
여기 철판이랑 고리판 가운데 뭐 있는 거 따로 뺐어도 되는 건가요? 예, 아마 창고. 뺏어도 될 거예요. 철판이랑 구리 많이 남는 거라서 지금 또 사용되고 있는 것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좌우가 계속 바뀌는 건가, 이거? 저만 아이고 갑자기 말을 하려 하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날씨가 오늘 갑자기 더워진 것 같지 않나요? 며칠간 조금 이제 풀리고 있는 것 같다가. 날씨 얘기는 너무 평범한 건가요? 저런. 아, 음성 연결이 다시 끊겼군요. 아, 아니. 오케이, 방금 다시 연결은 됐는데 중간에 끊겼을. 날씨 얘기하지 말라고 디스코드가 저를 차단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런. 어, what? 써야 되는구나. 반갑습니다, 김정민님. 오늘도 일요일 날 진행하는 팩토리어 멀티플레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석탄이, 아, 위치가 잘못 잡혔어. 이상한 대로 석탄 들어간다. 안 돼. 저장 양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렇게 되고 나서 Nope, stop.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문제가 뭔지.
아, 원래 이랬지. 오케이. 순간 그 패치를 통해서 대각선 기차끼리 달라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두면 언제나 이 게임 기차 타고 다니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지케이에프티님께서 음성 채널로 들어오시는 걸 확인을 했고요. 라이코스펠님이 오케이, 드디어 본부 안으로 새로운 석탄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바로 그 태양 발전, 아, 태양이래. 증기 발전소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석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지금 무슨 역이죠? 다운로드 역인가? 네, 다운로드 역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본부에 들어왔던 석탄 여전히 남아있네. 석탄 일단 빼두도록 하죠. 필요 없으니까. 창고 안으로 더 이상 철광석이랑 구리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구리판이 내려오고 있어? What? 어라? 맞다. 제가 하고 있던 작업 이제 생각났는데 남쪽에 지금 이거 뭐지? 누가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희 창고 남쪽에 있는 생산지대 없애야 됩니다. 태양 발전. 아, 맞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거 푸타님 또는 홍주환님, 홍주환님이래. KS님, K2님, K2님. 계속. K2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태양 발전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때 여기에 기차역을 연결시켜 놨었, 기차역까지 연결해 놨는데, 꼭 말씀을 해주세요. 뭔가 해체 작업이라는 걸 하고 들어가시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쪽 창고 남쪽에 만들어 두신 태양 발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만드신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지금 해체하는 작업 자원들 들여 가지고 이제 적절한 위치로 이전을 하시면 될 텐데 지난주에만 들어오셨던 분이 만드셨나요? 감사합니다, K2님. K2님께서 이거 만드셨나요? 개인 휴대용 포트까지 있으시군요. 정확히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케이투님, 휴대용 그 로봇 포트 직접 수동으로 제작을 하셨나요? 기찻길 지난번에
K2님께서 남겨주신 부분이고 이게 음성 연결도 안 돼 있나 걱정했는데 연결은 돼 있네요. K2님 물론 이제 텍스트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김정민님께서 외계인 정보를 제가 외계인 사냥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현재 저희가 필요한 게 아까 전부터 지난주 거의 3시간 방송 내내 저는 여전히 이 게임의 가장 가는 아쉬운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 전투 부분인데 홍주환님이랑 라이커스펠님께서 주변을 워낙 청소를 필요한 부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계인 싸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얘기 모두들 잘 들리시나요? 라이커스펠님께서는 들리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오늘 평상시보다 더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방송 자체도 이상하게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 방송 자체가 디스코드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예, 디스코드가 중간 중간에 막 다시 연결 중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버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 서버를 바꿔보자. 지금 서버를 음성 채팅,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 서버 자체를 바꿔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중간에 막 끊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잘리신다면은 예,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가 있었던데 어딘지 아시는 분? 제가 그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아, 삭제하셨어요? 원래 기차역을 만들어 두었던 곳인데 어떤 분께서 말씀 안 하시고 그 없앤 다음에 다시 그냥 그걸 제작하셨었네요. 이렇게 지금 싱가포르 서버인데 보통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미 서부가 좀 비슷한 연결 상태를 보여주니까 잠깐 바꿔보죠. 완료. 이렇게 지금 서버를 바꾸는 순간 재연결을 했고 현재 연결되었습니다. 뭔가 손댈 일은 없었네요. 다행히도. 내가 그거 어디로 보냈지? 창고 불필요한 물자. 여기 있지. 일단 사용할 곳이라는 거를 표식을 해두죠. 석탄 공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더 원활해졌을 텐데 소비량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예, 기차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거의 가득 찬 석유 배럴이 하나씩 들어올 정도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유전들이 다 거의 다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석탄을 더 많이 채굴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라? 너 왜? What? KS님, 오버로드님께서 잠깐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신 것 같네요. 뭔가 좀 김정민님께서 컴 3개? 모니터는 제가 3개 있는데 컴퓨터가 3개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컴퓨터는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있네요. 오케이, 저도 방금 푸타님 말씀하실 때좀 끊기는 오씨 상황이 있었고요. 한 번에 한 300, 400개 정도의 석탄이 들어오는데 이걸로는 뭐라? 내가 생각. 전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버벅대나? 아닌데, 전기 생산 이제 괜찮. 이제 충분한데 차에 치여 죽었네요. 저런. 에고야, 기차에. 예, 저희가 안전을 좀 신경 쓰는 디자인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됐는데, 기찻길 만들 때 이런. 제가 예전에 한달 정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막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뭐막그 표현도 좀 그렇지만, 예. 그때처럼 막 처음에 딱 시작을 할때 같이 플레이하는 분들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또는 군대의 경험도 어느 정도 섞일 수 있을 텐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특정 작업을 딱 하자고 일정 한 주기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로 작업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통계를 하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제. 현재 상황이 너무 맞다. 죽었지. 강철 도끼조차 없어. 너무 협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협동력 문제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저 혼자 플레이한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네요. 다른 분들께서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은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준비를 좀 해가지고요. 그 남쪽에 있는 원유를 밑에 좀 뚫어 더 뚫어가는 원유를 좀더 확보하려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기지 구경하면서 그냥 전체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추는 거에 그냥 24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일종의 뭐라 하죠? 그 비행기 관리 뭐라 하죠? 그거 있는데. 오버시어. 예, 오버시어. 비행기 오버시어라면 그 뭐지? 탑 아닌가요, 그냥? 아, 지금 딱 철판을 먹었네. 그러니까 아까 라이커스펠님께서는 남동쪽에서 예전 두 개의 자원 이제 획득하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 계시고,
오버로드님께서 기름 어디로 가신다 하셨죠? 그 남쪽에 하단에 이제 그 벌레들 있는 족두르면 밑에 원유지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난주에 거기를 딱 홍주환님과 라이커스텔님이 쭉 가고 있다가 저희 전력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예, 그 레이저가 잘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는 중단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오케이 그럼 제가 빨리 석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서 기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뭐가 문제였지? 제가 죽은 게 문제였죠. 이런. 다른 거 필요한가? 아, 잃어버린 자원 진짜 너무 많았다, 근데. 아, 저런. 이것만 있으면 되나? 아니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철판과 구리판이 저희 창고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로 오는 순간 바로 필요한 자원 다 얻을 수가 있네요. 강철까지 여기서 계속 저장되게 만든다면은 진짜 죽고 나서 부활하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와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바로 보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케이투님께서는 이제 그 태양 발전 작업 얼마만큼 진행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태양 발전 남아 있는 게 얼마고 뭐 그런. 알려주실 수 있으면은 예, 지금 다른 상황과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작업들과 일단 여러분께 하나 보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기지 그 저희 생산지대 철도 삥 두르고 있는 거 60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네 개 많아 맞죠? 만들고 나면 이제는 작업이 끝나시겠군요. 아, 맞다. 제가 기차역 만들었던 곳에서 한 분이 그 발전기 만들고 있던 거 제가 제거를 했는데 누가 만드신 분께 해드리기 전에 제가 죽어버리면서 자원이 다 사라졌죠. 아까운 자원 정말 많은 자원 많은 거였는데 이런 얘는 수리를 하게 남겨두고. 이 기차역 필요 없고 아 라이커스펠님 그 기찻길과 연결시켜서 자원 들어오게 만드신다면은 예 다운로드 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획득하시는 철광석과 구리 본진 안에서 이미 그 설계해둔 곳에 이제는 저희가 채광을 시작하도록 하죠. 뭔가 예, 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 라이거스펠님 지난번에 만드셨던 아까 그러니까 만들겠다고 했었던 그 빠른 자재 수급지대 만들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외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획득하시는 오케이 그러면 라이거스펠님께서 만드시는 자원은 저희 본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께서 어라? 두 개나 있어?
오케이, 저희의 사우스 스톤 역에 있는 돌들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요. 네,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은 현재 창고 안에 굉장히 많은 돌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꺼내서 뭔가 매립지 막 이런 거 생산하는 거 아직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벽 등등.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예, 슬슬 올해 FPS 게임들이 대작들이 예, 두 달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요새 들어서 게임스컴 때문에 막 게임스컴과 이제는 뭐 프리 알파 테스트 같은 걸로 배틀필드 1이랑 타이탄폴 2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워페어까지 예, 두 달만 있으면은 정말 예, 세계 중 하나만 모두 다 이제 2주 격차로 세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어떤 순서로 구매를 할지 구매나 구매할 만한 상황인지 등등. 이렇게 모두 다 전송될 속도가 아니더라. 아, 맞다. 아까 전에 K2님. K2님 맞죠? K 예. 그 개인 로봇포트 생산되는 장소가 있나요? 아까 사용하시는 걸 봤을 때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직접 수동으로 제작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플레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거를 이제는 갖고 다니시면서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플레이어 장비 관리자 막 이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석탄 제가 할수 있는 현재 더 이상 거창하게 손안댈 거라면 전송될 수 있는 양은 모두 신경을 썼고요. 석탄 이제 더 이상 신경을 끄고 아까 GKF님께서 계셨던 곳이 여기. 개인 로봇들, 일반 로봇들 생산 장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자원들로 바로 만들 수 있나? 지금 개인 로봇포트 없으신 분 얼마나 되시나요? K2님 제외하고 현재로선 6명인가요? 저도 라이커 없어요. 스펠님 없으시고 K2님만 해리님만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를 만들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죠. 여러분에게 도구 전달. 보자. 어딨니? 필요한 자원은 어차피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간만 엄청 많이 예. 강철 구리판 그리고 철판만 있으면 그리고 기름 이제 조금만 전달되면은 예. 필요한 거 전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차피 기름이 에너지 전달로 충분히 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물약, 예, 기름이 확장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지? 예, 기름 연료, 뭐라 하죠? 그거? 고급 연료인가? 이름이? 웝? KS님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시네요. 오버로드님께서. 실제로 게임에서 잘리고 나서 다시 참여를 하시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빠른, 예, 상황이 안 만들어질 테니까 이거는
계속 리셋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게임을 나간 건 아닌데. 예. 예. 어, 예. 게임이 계속 리셋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아, 그러니까 렉이 너무 심하면은 게임을 버벅대게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그냥 그 재동기화를 하게 만드는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끊기는 걸 게임 자체가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없는데 예전 패치 그 버전들이었다면 지금 이 비동기 대신에 계속 느려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 좀 시간 잠시 그렇죠? 나갔다 올게요. 시간이 그 어차피 1시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가셨네. 어차피 디스코드로 듣고 계실 테니까 야 지금 쉬는 시간 가지면서 새로운 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서 그 뭘까 그냥 재 접속을 해보도록 하죠. 모두 다 그렇게 하면은 좀 연결을 KS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거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 당장 중단하면 안 되는 거 마무리할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 라이커스펠님 되셨고 괜찮아요. K2님께서는 태양광 발전이니까 좀 있으면 끝나실 것 같고 부타님께서 되셨고요. GKFT님께서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를 볼까? 뭔가 기차 정류장을 잠깐 만드신 거 같네.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그 알려주실 수 있으면은 쉬는 시간 동안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올 때 뭔가 정리를 해보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홍주환님께서 지금 전투 유일하게 상황과 인접해 있는데 정지를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지를 하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뭐 길게 쉬는 시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새로운 방 만들어가지고 다시 연결을 모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